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급여와 기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있겠는데요. 김준혁 전공의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김준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대생 여러분 앞에서 저는 오늘 한방처벽급여화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전공의 의대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처벽급여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의사가 많은데 급여화 여부는 가장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치료를 국민 누구나 지역을 막론하고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급여와 기준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준 미달의 세금 낭비 정책입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일수록 더 철저히 검증하고 부작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처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된 한약서에 적혀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7년 한국한의학진흥원 임상진료지침에서도 한약 투약의 근거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태로 처벽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주된 논리인 환자 부담 비용 절감과 보장성 강화 논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치의를 하다 보면 표적항암제나 면역치료제처럼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환자가 비급여 100%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몇백, 몇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정 국민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 제도라면 이런 환자들의 절규와 눈물 어린 호소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본 코로나19 범 유행으로 대두된 감염 관리는 건강보험에서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관리료만은 병원이 환자와 의료진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5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효과도 모호하고 입증도 되지 않은 많은 처벽들을 보장성 강화라는 목록하에 급여화해 주기보다 바로 이런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적 중대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질병이 있을 때 이용한다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국민은 전체의 6%에 그쳤습니다. 평생 한방치료를 받을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왜 막대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용납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처벽급여와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품위에 맞게 가장 높은 수준의 과학적 근거만을 가지고 처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여 주십시오. 애꿎은 국민이 임상시험 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구합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우리나라 의료가 가야 할 길을 위하여 요양급여 기준이 합리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의학계에도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베일에 감춰진 것과 같은 처벽의 조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격 표준화하여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임상시험 과정을 먼저 거쳐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인 논리나 사익이 아닌 다만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료윤리의 대원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동안 저 뒤쪽에서 많은 분들이 피켓을 흔들면서 공감하는 반응